장애인 시설의 비리가 또 불거졌습니다. 정읍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몫의 재난지원금을 멋대로 빼돌렸다는 의혹인데요. 지원된 재난지원금만 1,700만 원이 넘는데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무책임했습니다. 허현우 기자입니다. 정읍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. 장애인들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용 내역이 담긴 시설 내부 문건입니다. 지난 6월 지적장애인 2명이 각각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시설에서는 장애인과 상담 내용을 그 근거로 남겼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. 사회복지사가 직접 사용처를 묻자 장애인은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답변하는데 시설에서 노래방 이용이 가능한 기기를 구매하는 게 좋겠다며 난데없이 노트북을 사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.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노트북이 싼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음악을 뭐 거기서 틀어줄 수도 있고 그 노트북을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겠고. 노트북을 구매했다는 장애인 중 한 명을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는데 혼자서는 노트북을 사용할 수조차 없었습니다. 조작을 하실 수 있으세요? 못 하세요? 저희가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. 상담 진행 내용과는 다르게 해당 장애인은 아예 말을 할 줄 몰랐던 겁니다. 기록된 상담 내용이 허위로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. 노트북을 직접 살펴보니 시설 직원이 사용할 법한 서류의 목록이 대부분입니다. 결국 장애인 사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. 선생님들이 저번에 누가 빌려 쓰셨나 봐요. 그 다운받느라. 아니야. 이상해. 다른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 사용 내역도 살펴봤습니다. 4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으로 전주 시내에서 옷을 구매했다는 영수증. 이 옷가게는 시설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. 또 다른 장애인 한 명은 한 곳에서 장난감만 50만 원어치를 구매하는 등 이상한 정황은 한둘이 아닙니다. 이 시설의 장애인은 28명으로 모두 1,70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정읍 씨는 연말에 정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사용 내역은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인 재산권 침해죠.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되지 못하고 또 발견돼도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.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마저 제멋대로 빼돌리는 시설의 중대비리 의혹.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이 그 배경의 하나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.